아, 이렇게 바렘 남자키 누르면은 이렇게 바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악보 MR도 있습니다. 자, 현재 고객님 차인데 마이크는 제거 사용합니다. 자, 바렘 이 노래 부르면은 정말 이 노래 잘 부르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눈물을 흘리죠. 아, 정말이지. 이제는 새 봄이 오는가 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량, 즉 썬팅, 사이드스텝 아무것도 안된즉 신차 패키지가 빠진 차량 그대로 출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차 패키지는 원하시면은 원하시는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순정 상태 하이루프 디자인 한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해 주시고요. 본 차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일렬 쪽 열어보았습니다. 일렬 쪽 열어보면 이렇게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이고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면은 새들브라운 코튼 베이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 어쨌든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출고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의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어떤 분위기인가요? 요트 같은 분위기죠. 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저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와 후석에 29인치 모니터에 노래방 실행시키면 끝장납니다. 자, 더불어 본 차량은 이렇게 핸들 순정으로 했고요. 바닥 쪽에는 동일합니다.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데 크림 베이지와 아주아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즐거운 여행이 된다는 거 주제로 삼고 있고요.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전동 사이드 스텝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할지 저희는 모릅니다. 자, 2열의 요트 바닥 평탄화 되어 있죠.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2열과 통로석, 그리고 3열로 이어지는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9인승 6명 탑승이 최적이기 때문에 후석엔 전동 침대 시트.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너무너무 간편하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현재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 안 되어 있고 순정 망사형 커튼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썬팅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썬팅이 끝난 다음에 커튼을 장착할 것 같습니다. 자, 순정 상태의 망사 커튼 차단 효과 상당히 없죠.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와 비교하는 영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부 비춰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열면은 원하는 노래 악보 모두 있습니다. 블루투스 더싱 마이크만 있으면 정말 정말 끝장납니다. 더불어 후석과 대화할 수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이상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센터 및 사이드 축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장점인데요.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당연히 디자인 다르고요. 기능 역시도 확실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정 쪽에 센터 쪽은 이렇게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썬팅 커튼 안돼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 쪽에서 이렇게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도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보겠습니다. 왜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본 차량은 신차 패키지가 빠진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상태 이렇게 비춰보고,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전혀 다릅니다. 현재 기아 신형 로그 비닐 안 뜯은 상태고요.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부착되어서 출고됩니다. 0425-775-77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이렇게 상부 쪽에 커튼이 안 된 순정 상태도 한 번쯤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이렇게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되어 있고 후석의 트렁크 공간 여분 보고 있네요. 자, 앞쪽도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습니다. 즉 3명이 승차하는 것이 아닌 2명이 승차를 해야 되며,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는 이렇게 순정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도록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2명이 승차해서 안전벨트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동 침대 시트에는 아이소픽스 장착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트 할 때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2열 독립 시트 현재 승차 모드고요. 1열, 2열 모두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 상부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에 3열의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데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싱킹 공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이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의 신의 한 수죠. 자, 여기에는 전기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유있게 트렁크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죠. 즉 1박 이상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매번 하지만 시연해야 됩니다. 레바를 당기고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시트를 앞으로 밀어주면 후석에 적재 공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골프백 혹은 캠핑 장비들을 넉넉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시연 해봐야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등판이 뒤로 내려옵니다. 아날로그 방식, 즉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스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 사용해도 고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층이 되는 방석 부분은 이렇게 또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등판과 붙여줍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붙여주는 것,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죠. 이미 결정났습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를 펼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 주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1열과 2열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펼치려면 2열 시트를 앞으로 쭉 당겨주면은 최대 1750-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고요. 열선 역시 전기장치가 없을 때에는 앞에 있는 죽배터리와 연결하며 시동을 켰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자, 본 버튼은 등판 버튼이고요.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과 2열이 승차 모드로 한 상태에서도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즉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156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를 하고도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히는 버전입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선주문 자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손에 질 수가 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자, 이제는 새 봄이 오려고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오미크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황제차방 6인승 요트 같은 분위기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